조립은 누가 하셨어요? 친구가 해줬어요. 한번 켜볼게요. CPU하고 D램에 불 들어온다 하셨던가요? 불은 들어오고. 네. 화면도 뜨네요? 화면 안 뜬다고 오신 거 아니에요? 네, 맞아요. 어디다 연결하셨어요? 모니터 케이블. 그래픽카드. 아, 당연히 그래픽카드인데 이제 고객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. 여기다 꽂으시는 게 맞는데, 여기다 꽂으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. 저 위에다. 여기다 꽂으셨어요? 네. DP, HDMI 어떤 거요? DP랑 HDMI 하나. 저 지금 여기 DP거든요? 잘 됩니다. 잘 떠요. 뭐, 이상 없으면 다행이긴 한데, 오히려 안 되는 것보단 다행이거든요? 댁에서 컴퓨터 딱 켰을 때, 저 위에 EGD 보고 불 들어오잖아요? 네. 저 불이 빨간색에 고정되어 있던가요? 99에 초록색 불이긴 했었어요. 그래. 아, 초록색 불이 들어왔어요? 그럼 괜찮은 것 같은데. 보통 흰색 들어오면서 초록색 불 들어오는 거는 정상적으로 잘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. 네, 그렇게 되긴 했었어요. 네.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케이블 불량이거나 뭔가 그래픽카드에서 모니터로 나갈 때 요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? 제 생각은. 왜냐면 되다 안 되다 하면은 저도 뭔가 액션을 취해드리겠는데 한 번에 잘 되는데요. 한 번에 켜지는데. 네, 제 생각은 그래요. 근데 아까 화면에 멘트 떴을 때 그거는 맨 처음 화면 뜨면 나오는 메시지거든요. 화면이 안 떴던 게 맞기는 맞을 거예요. 그거는 뭔가 케이블 쪽 같은데. 혹시 여기서는 DP랑 HDMI 하시게 되나요? 뭐 케이블 구매도 가능합니다. 전체적으로 좀 더 볼게요. 뭐 아무 이상도 없는데. 펌프 연결하셨고 TL팬이고 이 Y60이죠 이게? 60이죠? Y60. Y60이 저 순행하고 메인보드 간격이 좀 좁아요. 예, 그러니까 선을 저렇게 납작하게 찝으셨네. 일단은 그렇습니다. 그리고 바이오스 버전도 업데이트 하신 것 같은데? 더 있지 않아요, 근데? 이게 지금 4월 버전이거든요? 더 있을 거예요. 8월 7일. 네, 8월 달 그거 업데이트 하세요. 업데이트 해드려요? 네. 패트리어트 5600짜리고, CPU가 몇이지? 아, 7800 3D. 뭐, 괜찮은데요? 다행이라고 봐야죠? 오히려? 문제 있다라기보다. 그럼 업데이트 할게요. 그리고 나서 한두 번 다시 껐다 켜보고, 제가 DP를 지금 꽂았는데, HDMI로 꽂아서 한번 돌려볼게요. 그렇게 테스트하고 마무리 하시죠. 아, 황당하긴 하지만, 그래도 잘 되면 오히려 속 편한 거 아닌가? 왜냐면 얘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, 보드가 됐든, CPU가 됐든, 그게 더 고생이에요. 차라리 외부선에 문제 있으면. 모니터 이상 없어요? 모니터 잘 쓰던 거예요? 네. 이번에 새로 산 거예요. 아, 이번에 새로 산 거예요? 사고 한 두 달 썼어요. 두 달 썼어요? 가끔 고객분처럼 말씀하셔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. 화면이 안 뜬대. 근데 와서 보니까 여기서 잘 돼. 그런 분들 케이블 구매하시거나 사가지고 가셔서 잘 쓰시거든요? 아마 케이블 바꾸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시죠. 조립은 친구분이 전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? 아니면 같이 하신 거예요? 같이 했어요. 같이 했어요? 몇 시간 걸렸어요? 두 시간? 빨리 끝났네요. 요 정도 시스템이 그래도 개인이 두 시간 걸렸으면은 빨리 한 거예요. 바이오스는 계속 최신 버전 나왔다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시는 건 아니에요. 이슈 없으면 이 8월 버전으로 그냥 쭉 쓰시면 됩니다. 오히려 또 새로 나왔네? 또 하고 또 새로 나왔네? 또 하고 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별 문제 없으면 이 버전으로 그냥 쭉 쓰세요. 그리고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려놓으셨는데 보통은 요즘 6시 방향으로 많이 하거든요. 지금 3시 방향으로 해놓으셨는데 나중에 뭐 6시로 다시 돌리시든가 선이 좀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. 이게 6시로 해도 충분하거든요. 그래서 6시로 이렇게 6시, 3시 뭔 얘기인지 알죠? 네. 그 호스 나가는 방향 걔를 6시로 돌리시든가 하시면 좀 더 나을 거예요. 이렇게 내리시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. 그러면 나가는 선도 9시인데 이것도 이제 12시가 되거든요. 그러면 선도 정리할 때 좀 더 깔끔해지겠죠. 이렇게 있는 것보다. 네, 이걸 돌리세요. 네.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. 별다른 문제는 없어요. 괜찮아 보이는데요. 이거 별도로 하신 거죠? 네. 알리에 사서. 근데 이제 Y70이 그래픽카드하고 강화유리 간격이 좀 더 멀어요. 얘는 좀 더 붙어있고. 그런 장단점이 있긴 하거든요. 그래도 막 패널도 붙이시고 전문가신데 Y60이나 Y70 뭐 터치 이런 패널들을 얘도 마찬가지 모니터이기 때문에요. 이렇게 꽂으면은 듀얼로 인식을 해서 여기에 화면 뜰 수도 있어요. 그거 알고 계시죠? 네. 바이오스 업데이트 잘 됐고 그리고 크라켄 같은 경우에 지금 라디에이터 팬, 그 CPU 팬 단자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에이서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팬 에러 뜨거든요.
그래서 바이오스에서 그 모니터 거기 가면은 CPU 팬 스피드 걔를 무시로 바꿔줘야 돼요. 아시나요? 아, 그건 모르세요. 보시면 지금 현재 CPU 팬에 지금 비어 있단 말이에요. 단자가 안 꽂혀 있어요. 이건 아시죠? 조립을 하셨으니까 안 꽂혀 있으면 보통 MSI 보드나 에즈락 보드 같은 경우는 안 떠요. 기가바이트도 안 뜨고. 근데 이제 에이서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CPU 팬에 아무것도 없어. 그리고 에라 띵 뜨거든요.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모니터에 가시면 팬 스피드 있죠? 여기에서 CPU 팬 얘를 무시로 바꿔줘야 돼요. 지금 바꾼 거거든요. 기존에는 모니터로 돼 있어요. 이러면은 에라 떠요. F1 에라, CPU 팬 에라 해서 뜨거든요. 얘를 무시로 바꿔줘야 F1 에라가 안 떠요. 지금은 잘 됩니다. HDMI로 제가 단자를 바꿔볼게요. 그래픽카드에서 나가는 신호는 이상 없어요. 왜냐면 아까 HDMI 여기서 화면에 나왔으니까. 예. 이상 없습니다. 시스템 다 괜찮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케이블 쪽 문제라고 봐요. 모니터 두 달 정도 잘 썼다는 거 봐서는. DP 케이블은 분량이 은근히 나요. 저도 DP 케이블 자주 바꾸거든요. HDMI는 더 자주 바꾸고. 그래서 케이블 바꾸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? 그러면 네. DP랑 HDMI. 예, HDMI. HDMI는 어차피 얘 패널 꽂아야 되니까 이렇게 꽂으실 거고. 근데 얘도 같이 신호 쓴 거거든요. 뭐 지금은 잘 되니까. 제가 아까 여기다 꽂았었거든요. 지금 포트를 바꿨어요, 제가. 꽉 꽂혀 있어요. 잘 꽂혀 있고 괜찮아요. 잘 됩니다. 뭐 한 번이라도 안 떠야지 제가 씨 왜 그러지? 할 텐데 지금 뭐 한 대여섯 번 껐다 켜도 잘 되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잘 되고 괜찮을 거예요. 저희 매장에 한번 왔다 가면 잘 됩니다. 써보세요.